인디자인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인쇄할 때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PDF 파일을 아웃라인 시키는 방법인데요. 예제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 T를 눌러서 영역에 맞게 샘플 텍스트를 넣어주겠습니다. 깜빡깜빡이는 상태로 위쪽에 타입에 플레이스홀더 텍스트 채우기 이 메뉴를 선택해주면 되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본값으로 영어를 선택했다면 이렇게 영어 문장이 샘플 텍스트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깜빡이는 상태로 위쪽에 타입에 플레이스홀더 텍스트 채우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맥에서는 커맨드 키요. 클릭을 해줄게요. 그럼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리안으로 바꿔줄게요. 오케이. 한글 텍스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빈 글에체 이렇게 들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폰트는 뱀인.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E, 이거는 파일의 엑스포트 메뉴예요. 자, 내보내기를 해서 OK를 눌러주면 그대로 한번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PDF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컨트롤 D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인쇄소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폰트 없이 전체를 아웃라인 시켜주는 방법일 거예요. 그럼 인쇄소에서 해당 폰트가 없어도 제대로 인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웃라인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시프트 O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일러스트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 페이지가 많아지면은 일일이 아웃라인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 PDF 파일을 한 번에 아웃라인 처리하는 방법은 위쪽에 에디트에 Transparency Flatten Preset을 눌러줄게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아래쪽에 High Resolution 고해상도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New를 눌러줄게요. 고해상도의 세팅에 맞게 기본값이 들어왔고요. 여기다가 써줄까요? 아웃라인 처리 적어주고 모든 텍스트를 아웃라인 처리하기 이걸 선택한 채로 나머지 설정 그대로 OK를 눌러줄게요. 프리셋이 만들어졌죠? OK 눌러주고요. 다음으로는 PDF 파일에 프리셋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Adobe PDF Preset Define 이 부분을 눌러줄게요. 이 중에서 PDFX3 이 부분을 눌러줄게요. 모든 인쇄소에서 충돌 없이 인쇄를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설정이에요. 이걸 선택하고 Done을 눌러줄게요. 다음으로는 전체 마스터 페이지에 투명도를 병합시킬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놔주는 건데요. 현재 페이지는 A 마스터 페이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마스터 페이지마다 투명도가 없는 도형을 하나씩 그려주면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마스터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마스터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가운데다가 F를 눌러서 이 프레임 툴이야. 프레임 툴을 적당하게 그냥 그려주고요. 투명도를 0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러면 해당 페이지로 왔을 때 우리 눈에만 이런 게 다 보이겠죠? 자, 위쪽에 파일에 엑스포트 아웃 라인 이렇게 적고요. 저장을 눌러볼게요. 어드밴스를 가서 부분의 아웃라인 처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엑스포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선택이 이제 안 되죠. 컨트롤 D를 눌러서 폰트가 있는지를 보면은 폰트가 모두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웃라인 처리가 된 거예요. 폰트가 없어도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인쇄할 수 있는 폰트 아웃라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